매일 보시는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되세요? 네, 제 발이 고생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호강하고 있죠. 성경을 우리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 이제 두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다윗의 도망자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두 주간은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들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M스쿨 정기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자들이 모두 수고해서 이렇게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인데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배우고 싶고 신앙을 성숙시키고 싶은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9월 초부터 모든 과정들이 오픈되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큐티학교 20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큐티학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게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이 과정에 들어가시면 좋고 행복한 여행 12기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 그런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으실 수 있고 또 마드로와이즈 30기 벌써 15년째 계속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과정이니까 몇 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픈하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인사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가을에 성숙해집시다. 뭘로? 말씀으로. 밖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미디어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가을에 성숙해 갑시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가을에 성숙해 갑시다. 고맙습니다. 인사가 조금 그러네요. 네. 자, 오늘 고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다윗의 도망자 여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전체적으로 순탄하지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한다면 그의 도망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윗이 도망자 여정에서 겪었던 그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에게 더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 다윗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평신도 묵상팀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너무 큰 일, 큰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어떤 권사님은 화를 먼저 낸다. 어떤 청년은 잠수를 탄다. 잠적하는 것이다. 리셋 증후군. 교회를 조용히 옮기고 새롭게 시작한다. 또 어떤 청년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진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때를 지나면 우리들은 다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처를 사울에게 밀고 했던 사람들 아마 그게 다윗을 참 힘들게 했을 텐데 다윗은 밀고 하는 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손길도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책이 아마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보았던 책인 것 같은데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세상은 만사형통을 참 좋아한다. 만사형통.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인데 만사협통을 이야기한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의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이 책에 보면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강을 건너다, 산을 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은 흔히 형통을 우리들의 인생에 산도 강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형통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가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밀고 자도 경험했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에서 그를 돕는 자도 경험하죠. 자, 우리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며 갑니다. 다윗의 첫 번째 도망지가 어디였죠? 노비였어요. 노. 처음으로 도망가서 그 노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건데 제사장 아히멜렉. 아히멜렉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살육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은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난했냐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왕이 어디든 쫓아가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예요? 다른 나라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 누구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블레셋에서도 다 소문이 났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은, 아, 이 이야기가 블레셋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하여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 가서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목숨을 구걸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찌질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그랬더니 그것을 본 아기스 왕이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기에 다윗이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미친 척을 하고 있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블레셋을 죽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는 참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거기서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고 그 길은 그일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다윗은 그를 도와줬던 아히멜렉을 사울왕이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뭐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왔다. 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그일라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자기를 밀고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21장과 22장과 23장에는 다윗을 배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인물 가운데 우리들이 감정 이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심정으로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저에게 느껴졌던 다윗의 마음은 고독감이었어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물론 그에게 와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좀,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밀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척 고독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KBS 탐사 보도에서 그런 기획 방송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요인들 중에 895명이 밀정이었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 밝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좌진 장군의 비서였던 이정,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 하얼빈에서 거사를 일으켰던 우덕순이라는 인물, 혹은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서도 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를 알고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엔게디 동굴로 피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재밌죠? 네, 아, 옛날 얘기로 들으셔도 좋아요. 아주 재밌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엔게디에 가봤는데요. 엔게디는 사해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더운 곳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동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상상의 나라를 보고 우리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동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 와서 이렇게 숨어 있는 때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갑자기 배가 아프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병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갔다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딱 일을 보는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뭐 살펴볼 여력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앉아서 일을 보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죽일 때가 되었습니다. 왜? 신하들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살짝 옷만 뱁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만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그 다음 여러분. 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사울왕을 보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다가온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신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에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저렇게 캄캄한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지하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거나 우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쿵쿵쿵쿵 거리면서 들어가면 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불을 켤 때 그곳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성품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을 저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원수를 통해 축복을 받는 것이다. 다윗이 참 복된 것은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왕을 통하여 그게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원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 여러분들의 원수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의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그의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축복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제 그 일날을 지나서 그들이 너를 밀고 갈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피난 갔다고 되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십광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십이라고 하는 뜻은 철을 재련하는 곳. 그러니까 다윗이 십광야에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도 다윗이 십광야에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 밀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또 3천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 불어났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입니다. 루저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들 600명은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인데 3천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가에,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왕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갑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8절 흥미진진합니다. 쫙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26장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유명한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거기에 갔는데 다윗이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을 꽂아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멸이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냥 죽이지 않고 와서 사울에게 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아둘람골에서 있었던 동일한 반응을 사울왕이 보이게 되죠. 21절과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더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가 이야기한 대로 행했더라면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원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다윗의 믿음도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말을 아는 것이다. 결말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지라고 하는 어떤 상황,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결말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결말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 원수가 나를 바라보며 그는 변하지 않지만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복되게, 악인을 멸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우리들이 이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나름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분기별로 혹은 1년 단위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또 이렇게 다 나누고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또 나눕니다. 목사님들하고도 나눠요. 지난주에 이천 로뎀교회에 있는 엄태호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상적인데 여러분들도 인상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그런 위대함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엄태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을 보았는데 사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요, 십여 년의 도망자 가운데서 그가 그런 선행을 베풀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에게 놀라운 그런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원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핍박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 고달픈 삶을 통해서 그는 참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지난주 이야기 조금 더 언급합니다.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피난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몸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들은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 목회자로서 이 말이 참 저에게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데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부담이 되는 그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찬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다 이제 뛰어넘고 사무엘상 25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은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많이 다루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사무엘상 25장. 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가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지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 하나 지명. 자, 저기 시글락도 있고 가드도 있고 에글론도 있고 부엘세베도 있고 마온이라고 하는 그 촉이 나와 있죠. 갈멜 밑에 저기 이제 찾으셨어요? 엔게디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갈멜이라고 그 밑에 마온이라고 있죠. 찾았으면 찾았다,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 네네, 저기 있는 갈멜은 엘리야가 싸웠던 갈멜산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기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바란광에 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읽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참 나발스럽지 않습니까? 나발.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나발스러워요. 나발. 나발스럽다. 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저 지역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다윗이요, 저 지역에 400명, 600명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알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 압니다.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줬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참 어려운 때 그의 진영에 있던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모욕해서, 다윗을 모욕해서 보냅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리리라.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화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화도 내는 거예요. 이제 나발의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그 일을 보고 있었던 하인 중에 하나가, 이 나발에게는요 아주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미국 그 이름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들이 꽤 있죠. 아비가일, 현숙한 아내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이 하인이 그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4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나발스러운지 알겠죠? 그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에게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큰일 났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성경에 보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잡아서 우리한 양 다섯 마리, 붉은 곡식 다섯 세어와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직접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달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 교독해 볼게요. 자, 감정을 이입해서 잘 교독하면 제가 먼저 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설득하는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나발 죽이면 나중에 무제한전에 피를 흘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권력을 잡고 당신이 잘 될 때 부족한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러 가던 발길을 접습니다. 전 다윗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요, 그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화가 날 때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치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그의 딸이었던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그 시집을 보냈는데요,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니까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치리하시는데 나발이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열흘 만에 죽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먹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으니까 아마 뇌경색이나 뇌출혈쯤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증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하나님의 범죄로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열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요,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는 시편 142편에서 아둘람 둔골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그의 어려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시편을 들으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편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 맥스웰의 책 리더십의 법칙 2.0에 나오는 글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늘 그의 삶에서 양동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닌대요. 문제라고 하는 불꽃이 탁 튀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부어서 문제를 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문제를 확 일으키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존 맥스웰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컴퓨터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 뭐 엑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이 존 맥스웰에게 비서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한 번은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 좀 알아주시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비서가 들어와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비서가 전화번호를 못 찾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이 고민을 했답니다. 바꿔 말어. 근데 그냥 바꿀 수는 없고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비서를 들어오라고 해서 내 전화번호부를 좀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비서를 앉혀놓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함께 전화를 하면서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서가 들어와서 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답이 있다. 두 번째, 답을 찾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세 번째, 앞으로 존 맥스웰의 책상에 도로 문제를 갖다 놓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세 가지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만을 보면 그 문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복수시가 많습니다. 복수시. 지금 142편도 복수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위대한 이 다윗은 복수를 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며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문제의 불꽃을 확 사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의 불을 끌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면 좋겠어요. 142편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